국립해양조사원에서 전해드리는 내일의 해양 레저 지수입니다. 목요일도 날은 여전히 덥겠습니다. 자외선도 강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야외 활동 시 긴 소매 옷이나 모자, 선글라스를 착용해 주시고요. 자외선 차단제도 수시로 발라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한편 목요일 오후부터는 제주도에서 비가 시작돼 밤에는 남해안으로 확대되겠는데요. 비가 내리는 동안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으니 안전사고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해 중부 해수욕지수부터 먼저 보시죠. 수온과 바람, 파고가 해수욕하기 적당해 모든 해수욕장에서 좋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가벼운 맨손 체조로 준비 운동 먼저 하신 뒤 해수욕 즐겨보시고요. 바다 갈라짐도 체험하기 매우 좋겠습니다. 무엇을 해도 부담 없을 정도의 바람이 불겠고요. 바닷길도 4시간 이상 열리겠습니다. 황해 남부 인근에 위치한 화도는 물이 빠지면 걸어서 건너갈 수 있는 섬인데요. 꽤 오랜 시간 바닷길이 열려 체험하기 좋겠습니다. 이어서 남해안 서부입니다. 우도는 오후 3시부터 바다 갈라짐이 시작되겠으니 시간 잘 확인하시고요. 검은도에서 스킨스쿠버 하기에 물이 없겠습니다. 남해안 동부도 해수욕하기 나쁘지 않습니다. 다만 송도 해수욕장과 다대포 해수욕장은 바람이 초속 8m 안팎으로 불겠고요. 송정 해수욕장은 수온이 17도 내외로 다소 차갑겠습니다. 해수욕 후 보온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인근 해역에서는 스킨스쿠버 무난하게 즐기실 수 있겠고요. 소매물도와 동섬은 바닷길이 약 2시간여 열리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해 남부로 가보시죠. 쾌적하게 해수욕하실 수 있겠습니다. 파도 0.1m 내외로 잔잔하게 일겠고요. 바람도 대부분 초속 4m 안팎으로 불겠습니다. 스킨스쿠버도 수온과 유속 적절해 즐기기에 더할 나위 없겠습니다. 동해 중부도 낮은 파도와 빠르지 않은 유속으로 스킨스쿠버 지수 좋음 나타내고 있습니다. 제주에서는 목요일에 강한 바람과 높은 물결이 예고돼 있는데요. 따라서 해수욕 지수 나쁨인 곳이 눈에 띕니다. 보통이 나타난 곳에서도 강한 바람이 불 것으로 보이고요. 중문과 표선해 비치 해수욕장은 오후부터 비 소식 있어 해수욕 피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역시 바다 갈라짐과 스킨스쿠버 지수도 나쁨이 떴습니다. 안전을 위해 목요일은 활동 잠시 미뤄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의 해양 레저 지수였습니다.